안녕하세요. 가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난이도는 별 두 개 정도 되고, 어려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, 그 부분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색종이는 이렇게 15에서 15cm가 가로 15cm에서 세로 15cm짜리 종이를 사용하고, 대충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끝부분에 맞췄을 때 대략 1개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? 많이 종이가 줄지는 않았네요. 접어서 그만큼 어렵지 않은 방법이겠죠? 먼저 대각선으로 한번 접겠습니다. 대각선의 방향은 뭐 이쪽으로 접어도 이쪽으로 접어도 관계없으니까요. 자기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줄게요. 자, 다음. 그 다음은 가로로 반, 세로로 반 접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할 건데, 종이에 등분을 내는 작업을 할 건데, 전체적인 등분은 안 내고 그냥 끝부분에서 살짝 정도만 등분을 넣을 거예요. 등분이 뭐냐,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 세로를 잡아서 양옆에 두 칸, 또 세로로 두 칸을 나눴죠. 이 방법을 등분법이라고 하는데, 이 등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가로를 원하는 숫자대로 원하는 칸수만큼 만드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 방법마다 다르겠지만, 지금 우리가 쓸 거는 3등분법을 써서 이 위쪽에다가 선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. 3등분법을 써서 아마 머리 쪽, 요 3등분법을 쓰면 머리 쪽과 꼬리 쪽에 나오는 종이가 나올 듯한데, 꼬리 쪽보다는 아마 머리 쪽의 비중이 크니까 이쪽이 머리가 될 거예요. 자, 아까 접었던 이 대각선이 이쪽 왼쪽으로 가게 놓고, 요 끝부분, 방금 우리가 요렇게 접었던 요 부분에 이 점과 이 점이 있는 요, 이 선이 있는 요 위치와 반대쪽에,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? 아무것도 없는 쪽에 요 제일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 하나를 내겠습니다. 방법,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방법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종이를 반 접으면 이쪽이 위로 넘기면은 이쪽이 이렇게 걸리게 되죠? 그쵸? 이렇게 걸리니까 이렇게 천천히 넘겨서 끝부분에 맞춰서 딱 맞춰주면 돼요. 이게 아마 등분을 내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종이를 펴겠습니다. 종이를 펴면 이렇게 대각선과 아까 가로지르는 선이 만나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생긴 게 보일 거예요. 그쵸? 이 점이 하나 생긴 거에 맞춰서 아래로 한번 내려잡아 볼게요. 이 부분에 이 점이, 여기 이 점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잡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아마 좀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. 그래도 천천히 차근차근 접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이쪽이랑
이쪽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?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끝부분 살짝 접어주면 이렇게 여기 길이가 요 가운데 거랑 같고 요 밑에 거랑 같은 게 보이죠? 이거를 이렇게 3등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요 끝부분이 여기에 닿게 이렇게 잡을게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반대쪽은 이 점이 없으니까 반대쪽은 여기 요 선이 접었던 이 선에 맞게 이렇게 내려 접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 돌려서 반으로 접을게요. 가운데가 접는 선이 분명 제가 아까 접을 땐 이렇게 접었지만 이렇게 접은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접으시면 돼요. 그 다음 여기 이 선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아까 냈던 요 가운데 선과 요 선 사이에 있는 이 선에 닿게 이렇게 잡아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각진 부분이 보이시죠? 이 각진 부분이 이쪽에 닿게 요 점을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접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펴면 이렇게 선 두 개가 나있죠? 그쵸? 이 선 두 개에 맞춰서 얘를 이 안쪽으로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. 계단 접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안쪽으로 넣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상태에서 얘를 벌려주세요. 그러면은 이 두 장 중에 한 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쪽이 놓이게 되죠. 이 한쪽 놓는 거에만 이 접는 선을 바꿔주면 돼요. 이게 이렇게 골접기 되어 있는 거를 밖으로 삐져나오게 접어주고 이 삐져나오게 접은 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안쪽으로 계단 접기 하는 방법이 끝납니다. 다음 자 이제 요 뒤쪽에 종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? 이 남아있는 종이를 가지고 이 꽁지 부분을 만들 거예요. 꽁지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이 선이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이렇게 이 부분에 닿도록 아래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아래로 접어주고 펴겠습니다. 그 다음 안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볼게요. 안쪽에 손가락을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거에 맞춰서 가운데를 눌러주세요. 뒤집었을 때 여기 이 선이 이 가운데에 닿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 점과 이 점에 맞춰서 위로 올려줄게요. 자, 그 다음 이 아래쪽 선이 가운데에 닿게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하나 남죠? 이제 이 선과 여기가 닿게 비스듬하게 접겠습니다.
자, 그렇다면 이쪽도 반대쪽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잡아줄게요.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접었던 이 선에 맞춰서 다시 원위치를 해주면 이렇게 꽁지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그 다음 우리 밑에 새가 앉아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 않잖아요. 이 부분을 이만큼 접어서 올려 볼게요. 자, 펴주고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접은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집어넣을 건데 여기 보시면 안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그쵸?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 둘 중에 아무데나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선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게 끝납니다. 다음 이제 보시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.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. 여기 이 새에서는 이렇게 부리가 뾰족한데 얘는 이렇게 뭉툭하잖아요. 이 뭉툭한 거를 없애줄 거예요. 먼저 이쪽과 이쪽 끝에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 잡아 볼게요. 그 다음 펼쳐서 다시 손가락을 안쪽에 집어넣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있죠?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이렇게 속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얘가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갔죠? 이 방법을 닫힌 함몰접기라고 해요. 닫힌 함몰접기. 함몰접기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지니까. 그 다음 여기 이쪽에 종이가 하나가 놓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펄럭펄럭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부리가 너무 크니까 부리를 좀 줄여볼게요. 줄이는 건 이렇게 안쪽을 보면 이쪽에도 종이가 펄럭펄럭 하면서 놀고 있죠? 이 부분을 이쪽 끝과 이 부리의 끝부분에 맞춰서 안쪽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얇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. 아, 뒤집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굉장히 많이 좁아졌네요. 자,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펼쳐서 펄럭거리는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면 짜잔! 작은 새 한 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보단 이렇게 만들기가 간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종이접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잡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선이 없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선이 없는 작은 새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?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